단학도 여력이 허락하시는 만큼 별거 어렵지 않습니다. 자기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관조에서 시작해서 다른 깨어서 하셔야 돼요. 깨어서 숨 들어온다, 단전까지 간다, 단전 찍고 숨 나간다. 요거를 계속 이것만 보고 계실 수 있는지.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하셨던 게 호흡관입니다. 그러니까 남는 장사죠. 일단 호흡관만 해도 남는 장사고 부처님 하시던 거 하는 거니까 부처님 하셨던 수행 하시는 게 남는 이 의심도 덜 나실 거고 예. 남는 장사죠. 예. 그런데 뭐가 더 남느냐 이걸 하면은 지금 저희는 단학법을 쓰니까 그냥 호흡관만이 아니라 호흡을 길이를 들숨 날숨 길이만 맞춰주시면 돼요. 길이와 굵기를 맞춰주시면 돼요. 그러면 호흡이 고르게 되죠. 들어가고 나가는 호흡이 고르게 되는데 내 몸의 음양을 조절하고 싶다. 근데 다른 어떤 것보다 음양 현상이 여러분 몸에서 발생하고 있는 들이쉬고 내쉬는 거예요. 그걸 조절해버리면 몸의 에너지부터 조절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음양 조절하는 가장 핵심이 호흡입니다. 그래서 마음도 음양이죠. 마음 들고 나는 것도 깨어남으로 해결하듯이 몸을 해결하는 방법은요. 호흡이고 호흡은 참 신기한 게 몸과 마음의 중간에 위치해서요. 마음에 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.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우리 육신이 없더라도 호흡 몸 가지고 영원히 이 참나를 표현하는 거 이게 의성신이라고 하는 거고 불교에서는 이 도교에서는 신선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방법까지 이걸 기독교에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. 영적인 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. 그걸. 그 방법이 있어요. 그래서 인류는 그걸 알고 해왔고 얻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방법도 전해오죠. 그 방법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이 한 생에 우리가 수행해서 정진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엄청나게 키워줍니다.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십지보살 뭐 되자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몇 배로 더 키울 수 있다. 호흡을 이용하면 빨리 키울 수 있다. 그건 꼭 말씀드려요. 저는 많이 지도해봤기 때문에 호흡 지도를 해가지고 호흡이 어느 정도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런 심오한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. 그럼 이해도가 확 높아져 있어요. 신기하잖아요. 호흡이 더 길어진 건데 쉽게 말하면 천부경 같은 어려운 얘기를 해도 더 이해해요.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참나의 작용에 영향을 줍니다. 호흡, 에너지는. 그래서 에너지는 또 별도로 이런 공부가 있다. 그것만 아시고